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여기에 모인 이유가 뭐죠? 철러의 노력과 철러의 파워로 우리가 겨울 앨범을 하게 됐잖아요. 아 진짜 철러 때문이야? 일본 SM타운 때 내가 처음에 말 한국 SM타운. 아, 일본 SM타운이요? 맞아. 둘이 왜 맨날 위치 때문에 싸워? 내가 말하는 사람인데 이게. 네가 너보다 잘 기억하겠지. 메리 크리스마스! 루돌프 사슴 그는 저희가 윈터 앨범이 나오게 됐잖아요. 지금 또 여기가 어디예요? 일본. 일본. 요코하마. 요코헤이마. 요코헤이마. 네, 요코하마에 와서 되게 또 도시를 투어하고 있었는데 되게 예쁜 위치를 또 찾아서 크리스마스다운 분위기를 내면서 캔디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한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 선물이에요? 비슷하죠? 자, 이 키워드가 산타가 어제 산타? 이렇게 산타요? 어디 무슨 어디 산타요? 발음이 정확하긴 해요. 한국어로 산타. 그쵸. 산타. 아무튼 산타가 네. 이걸 놓고 갔는데 이걸 산타죠. 읽으면 네. 이거에 대한 얘기를 되게 아름답게 해줄 수 있다고 나한테 전해줬어요. 오. 영어로 했어요? 한국어로 했어요? 읽어볼게요. 이거 보면 떠오르는 거 겨울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빨리 2초 안에 얘기해. 장겨울 선생님. 너 눈. 자 뭐? 누구 선생님? 장겨울 선생님. 누구죠? 수리생. 누구죠? 수리생. 슬기로운 의사 선생님. 지성이. 시상식. 재민이. 염화칼슘. 반갑다. 크리스마스. 나도 크리스마스 할라 했는데. 나 진짜 공감돼요. 의미 있는 생각으로 2초 안에 얘기하기. 회차부터 네. 하나 둘. 스노우보드. 스노우보드? 스노우보드. 스노우보드. 아 박지성 와 나 아니야 아니 짐하생 너잖아 아 저는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자면 스노우보드가 좀 생각이 나는데 때는 작년 겨울쯤이었어요. 왠지 이번 겨울에 마저 스노우보드를 타지 않는다면 이 정말 황금 같은 20대 초반에 이런 열정 청춘을 좀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얘기하고 있구나. 스노우보드를 진짜 타러 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던 찰나쯤에 저희 드림 멤버들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다 같이 놀러 갈까? 그래서 놀러 가려고 이제 뭐 장소도 알아보고 하는데 아 진짜로? 잘 들었어요 찬아. 그때 누구였지? 런지 렌쇼! 우와 뭐야? 핵이었다. 나는 검은색. 겨울하면 좀 소중한 게 대박이야. 들어보자 들어가. 우와. 감사합니다. 나 이제 끝났어. 너네 하면 돼. 그래서 무슨 얘기라고? 한 번만 더 얘기해줘. 아 이거 나중에 방송으로 찍어. 이게 어떻게 귀막이야? 재민아 너 진짜 왜 그러냐?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아하 짜리. 작년에 갔던 스노우보드가 인상이 깊었다. 그렇죠. 제 키워드는 캔디예요. 왜냐면 겨울이 얘기하자면 저희 겨울 앨범밖에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 겨울 앨범 타이틀곡 이름 캔디로 오. 선택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너? 겨울에 대한 걸 이제 너? 이제 너? 칼슘 클로라이드. 칼슘 클로라이드. 이게 뭔데요? 염화칼슘 영어로? CaCl2. 염화칼슘. 염화칼슘. 그 눈 위를 걸을 때 염화칼슘을 뿌리면 안 미끄럽대요. 그러니까 재민이는 겨울하면 좀 아닌가? 특별하고 소중한 키워드로 이제 염화칼슘이 생각나요. 진짜 소중하거든요. 근데 소중한 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있으면 지금 아마 차를 다 굴러다닐 거예요. 날라다니고. 진짜 맞아요. 근데 진짜 맞아요. 네. 저는 겨울만 되면은 빠질 수 없는 크리스마스가 항상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제일 따뜻한 그런 명절이고 굉장히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합니다. 몇 살까지 산타 믿는 척했어요? 산타 없어? 와. 야야 우리 이거 콘텐츠 애기들도 볼 수 있어. 얘들아 산타 없다. 얘들아 산타는 없어. 뭘 산타야. 뭘 산타. 넌 너희 부모님이란다. 아야 지켜. 조심 진짜. 안 돼. 저도. 다음 키워드. 어머니의 글씨체와 저의 키워드는 산타의 글씨체를 비교해보고. 맛. 그렇죠. 놀란 척 해줘야지. 아 근데 얘기해도 돼. 방송이 가능한 거예요. 아 그냥 할게요. 키워드는 네. 선물입니다. 진짜 별거 아니야. 좋아. 나 뭔데? 선물하면 그거 생각나. 옛날에 찍었던 컨텐츠 중에 그 기억나? 진짜 쓸데없는 선물 주기. 우리 진짜 옛날. 네가 좋아. 사랑한다 뜻이야 때. 아 너가 나
구두 주걱. 아, 구두 주걱 주고. 내가 선물을 갖고 와서 꽃길로 가져가는 거였거든. 감기약. 근데 런쥔이는 마크 형이 생일 선물로 줬던 그 영어 사전을 갖고 왔다. 맞네. 나는 비비탄 총알을 갖고 왔던 것 같아. 난 라면이었나? 나는 선물하면 그게 생각나. 그 옛날에 우리 드림쇼 때 나는 신발 커스텀하고 해찬이는 어 맞아. 나는 곰. 그걸로 선물 신이한테 해줬잖아. 어, 맞아. 집어넣는 거. 그솜 집어넣는 거.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그 제가 많이 했거든. 많이 시켰어? 나 뭐였지? 그 아크로바트. 맞아. 아 맞다. 그때 내가 런치 패드. 아 맞다. 계속 틀려가지고. 그거 어딨냐? 쩔쭈들 어딨냐? 재민이 뭐였지? 나 영상 편집. 맞아, 영상 편집했었어. 와 좋았다. 그게 약간 진짜 하이라이트 했네 그래도. 아직도 그 차고 팬 사인회 왔지. 맞아. 진짜 좋은 기억을 남을 거야. 다음 건 런쥔이가 읽자. 키워드가 맞네. 재밌다. 근데. 이거는 캔디겠다. 어? 정답. 요. 와. 윈터 앨범 소프로 할 때 선물 같은 걸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디어 머리가 선물이라는 게 있어. 반응해. 어 그래 그래 제노. 그래. 캔디가 나 사탕 좋아해. 우리가 되게 진짜 시즈니의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선물이라고 치면은 캔디 보면 그래도 시즈니 좀 많이 좋아할 것 같아 안 좋아할 것 같아. 진짜. 저는 진짜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뮤비 보고 아니면 노래 보고. 모든 걸 보고. 완전 팬분들은 뭐 에 뭔 소리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귀여운 걸 할 수 있는 마지막 연도가 이번 연도지 않을까. 그거 왜 너가 정해? 그거 왜 너가 정해? 난 영원히 20살 되고 싶은데. 나도 영원히 귀여운 거. 난 내년에도 귀여운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10년 뒤에도 귀여운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약간 그만큼 캔디가 특별해지는 거죠. 좋아요. 아이고. 재민 씨는 캔디 하면 뭐가 생각나요? 사탕 껍질. 사탕 껍질. 비닐. 버리기가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잘못 가면 또 되게 까기가 힘들어요. 아 맞아, 이건 진짜 공감가요. 그 초밥 조스 중에 어떤 맛 제일 좋아? 콜라 맛 제대로네요. 콜라 맛 잘 없거든요. 약간 근데 초밥 조스 나 진짜 좀 컴플레인 그러고 싶어. 왜요? 좀 쉽게 만들면 안 돼? 광고주가 볼 수도 있는. 다시 할게. 난 진짜 초밥 조스의 그 오리지널 딸기 맛이 제일 맛있더라. 아 기가 막히지. 바닐라 딸기. 야 입맛을 다시네. 그리고 콜라 맛이 또 와. 아 난 그 바닐라 초코. 바닐라 초코 말해 뭐해. 아무튼 츄파츄스랑 딱 이번에 캔디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잘 어울린다. 맞아요. 우리 음악 방송 때 그 사전 녹화 오시는 분들한테 사탕 드리면 되겠다. 그러니까 터지는 게 그 꽃가루가 아니라 츄파츄스 사탕 드린 거지. 근데 그거 진짜 맞으면 상당히 아픈데. 딱. 일단 캔디를 얘기하면 사실 생각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한테는 이제 캔디는 좀 특별한 단어가 됐는데. 맞아. 캔디. 아 이것도야? 이것도야? 오 맞네. 아 나 근데 재밌다. 그럼 이거는 지성이가 읽자. 오케이. 연말. 연말 정확 선물 세트. 아니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NCT 드림으로서 내는 앨범이 한 해 1년에 3개 낸 게 우리가 처음이야. 나도 그렇게 느끼긴 했어. 처음이야. 이번 윈터 앨범이 좀 스페셜하긴 해. 맞아 스페셜해. 진짜 철러가 때문에 연말이 나왔으니까 연말이 연말이? 몇 말인데? 연말에 오면은 그 한 해를 약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게 없지 않아 있잖아. 그렇죠. 이번 올해 어땠어? 글리치몬도 진짜 작년 같아. 작년? 어 맞아. 작년 근데 그게 올해야. 어땠어요 재민 씨? 이번 연도 때 재민이 형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진짜 좋았어요. 비트박스 좋았어요. 좋아요. 이번 연도 기억에 남는 거는 당연히 콘서트지만 뭔가 초반부터 되게 열심히 달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난 진짜 뭔가 올해 우리 드림 앨범 중에 윈터 앨범이 제일 뭔가 좋을 것 같아. 나도 그럴 것 같아. 어땠어요? 이번 연도를 되돌아본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드림한테도 굉장히 스페셜한 한 해였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뭐 열심히 하고 힘들었던 것도 있고 했지만 드림의 이 6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던 걸 굉장히 또 보답받았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서 좀 기분이 많이 좋았습니다. 지금 딱 올해 한 해가 어땠냐라고 하면 딱 진짜 드림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앨범도 앨범이긴 한데 약간 콘서트도 좀 커. 아 맞아. 그치, 맞아. 진짜 좀 레전드긴 해요. 진짜 다사다난했어. 아 맞아. 맞아. 이것도 진짜 맞아. 이것도 진짜 맞아. 안 좋은 일도 이긴 했지. 맞아. 아무튼 나는 올해가 작년보다 우리한테는 컸다 생각해. 맞아. 아 그치. 올해는 근데 작년도 컸어. 난 작년도 근데 내년이 더 클 것 같아. 나는 이거 있어야 된다 생각했거든. 오.
근데 우리 드림에서 졸업은 이제 좀 약간 예민한 단어죠. 예민한 단어. 옛날에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SM 들어와서 루키즈가 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초등학교 졸업 때도 팬분들하고 형들이 왔단 말이야. 어, 기억나. 어, 그때가 떠오르네요. 그리고 진짜 일단 졸업이 영어로 보죠. 우리의 수록곡 Graduation. 네, graduation 있는데 난 이번에 그러니까 뭐 아까 해찬이도 얘기했지만 졸업이 되게 예민한 단어가 됐잖아. 솔직히 우리한테도 그렇고 뭐 팬들한테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단어가 따뜻한 단어가 될 수 있는 맞아 맞아 맞아. 이제 마음에 들어졌어. 약간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 자체에서 졸업한다는 의미도 되고. 우리 그 졸업을 졸업합니다. 졸업을 졸업합니다. 뭐 맞아요. 그런 것 그런 느낌. 오 맞네. 괜찮네. 그렇게 해야지. 야 이제 우린 졸업을 하고 활발히 올라갈 곳이다.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졸업하고 올라갈 길이 많다. Graduation이라는 곡 졸업했겠죠. 이미 나왔겠지? 나왔지 나왔지. 네 Graduation 가사 되게 예쁘니까요. 많이 들어봤어요. 진짜 많은 게 담겨있어요. 그 서로과 네 정말. 오케이 그럼 우리 이제 그래도 크리스마스니까 네. 서로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좀 써볼까? 야. 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케이. 그럼 일단 아 근데 나 제노한테 써주고 싶은데 아 익명으로 할까? 이렇게 편지 색깔이 다 다른데 익명으로 할 거야? 어 약간 여권인데? 아니면은 아 옆사람한테 쓰자 약간 롤링페이퍼처럼 그러면 마크 형이 런진이한테 쓰고 내가 제노한테 아 약간 롤링페이퍼처럼 그래. 다 전체 다 쓰는겨 아 나 런진이 쓰는 거야? 쓸 거 너무 많은데? 줄이 너무 없어요 저 런진이한테 직접 많이 써야 되는데 아니 나 간략하게 내가 이걸 아 이 카드 예쁘단 말이야 아니 서버 어디 하면 길게 난 지성이한테 써 아 우리 제노 아 이제 제노 형한테 쓰는 거지 아니야 이쪽이야 반대. 그 기막에 벗어. 야, 오, 오. 약간 에어팟, 에어팟 끼다가 벗은 느낌이야. 아 보지 마. 이따 봐. 내가 누구한테 너한테 쓰는 거지? 보지 마. 나 새 아니야. 그게 시야 좋지 않아. 새가 시야가 좋아? 어, 눈 옆에 달려 있잖아. 말은? 말도. 물고기는? 물고기도. 평범하기만 적어주세요. 아, 평범한 적고 있어요. 아 근데 보통 크리스마스 카드 때 뭐 어떤 걸 써죠? 일단 메리 크리스마스. 너가 이때 동안 했던 잘못 써. 아, 자백 써요. 아 그럼 이거 보면 울 것 같아. 아 난 그냥 지금 울 것 같아. 그냥 지금 울 것 같아. 내 눈물 닦아줄게. 노래 가사요? 너 손 너무 땀 차. 근데 나 요즘 약간 없어진 거 알아? 아 겨울이라 그래. 원래 이렇게 한 번만 해주면 폭발하기 시작하는 그 서울에서 콘서트 했었을 때 그 해피 때 예선 잡고는 진짜 장난 아니야 물티슈 잡는 줄 알았어 아니 왜 내 것만 다섯 줄이야? 왜? 너네는 줄이 없잖아 야 다들 생각보다 열심히 쓴데? 우리 애들이 또 이렇게 울거리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 정도 많이 쓴 건가? 나쁘지 않지. 얘 내 거야? 아니 내 거. 마크 형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맞춰봐. 마크 형 다운 연습할 때. 아 글씨가 이상해졌어. 아 나 너무 진지하게 썼는데. 너도. 자 제한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잠시만 잠시만. 자 이제 여러분 쓰고 있던 펜을 내려놔 주시고 자 이제 다시. 다 미쳤다. 아 이제 너 그림으로 때운다. My graduation 그쳤다. 아, 뭔가 부족해. 아 나 사실 진짜 조금 해낸 게 감사했어. 뭔 무슨 느낌인지 알아. 아니 제노 형은 예술을 하고 있네. 네 그렇다면 또 지금 바로 읽는 거는 재미 없으니까. 그렇지. 내 지금 바로 아 야 해찬아 안돼 안돼 너 그 여는 순간 전쟁이다 진짜 나는 아 그냥 읽어? 어떻게 할래? 나는 열어 열었다 전쟁하자 아니 전쟁 진짜 잘 그렸다 미쳤다 아니, 야, 닫아야 돼 보여주면 안돼 보여주면 안돼 그럼 이것만 먼저 봐 다운 기본기 연습을 하고 있는 마크 형을 제가 그려보았습니다 야 바지도 터뜨려주면 안돼? 사실 지금 당장 크리스마스가 아니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미리 적었다 생각을 하고 크리스마스 날 그쯤에 이 당사자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1월 25일이야
딱 한 달 전. 오. 와, 노렸어요. Right. 대박이다. Right. 한 달 뒤에 읽는 걸로. 약. 오케이. 저희 멤버들이 옆 멤버들에게 오케이 컷. 나 진짜 잘 썼어. 마음이 가득한 이 너? 편지 공개는요. 여러분들의 겨울을 진심이고. 따뜻하게 만들어 보는 그런 걸로 찾아갈 때쯤 공개할 거니까 여러분 너무 궁금해하셔도 좀만 참아주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저를 포함한 7명의 드림 멤버들이 아름다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늘 NCT 드림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뭐 호스트야? 아, 뭐 이동혁의 토크쇼야? 잘한다. 좋아 좋아. 진짜 컷. 아니 스탠딩 토크쇼야.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아무튼 한 달 뒤에 봐요. 안녕.